내가 키우는 앵무새는 6인이야. 남자 6살이다.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앵무새는 통밀, 귀리, 깨, 피, 해바라기씨와 같은 알곡을 주식으로 먹지만 6인 이하는 장이 길어 알곡보다는 과일과 야채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너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과일과 야채만을 주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죠? 계속 먹을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들켰다. 먹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쉽게 상하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고 알곡에 비해 바깥도 많이 나간다. 거기다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비싼 과일, 야채일수록 잘 먹는다. 야, 내가 오이 안 먹는 거 몰라? 하지만 오늘은 먹을게. 하나만 더 먹을까? 아니, 안 먹어. 뭐라고? 다음엔 샤인머스켓 사온다고? 그래서 나는 과일과 야채가 많이 들어간 사료처럼 생긴 펠렛이라는 것을 많이 주고 과일과 야채는 장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사서 곁들여준다. 물 말아먹기! 물 말아먹기! 물 말아먹기! 다 버리는 것 같지만 먹긴 먹는다. 아무튼 오늘은 헐크의 야채와 과일 먹방을 준비했다. 헐크는 당근을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냥 있으니 먹는다는 느낌? 살려면 먹어야지. 아삭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어진다. 피망을 먹는다는 앵무새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피망은 어떤 맛인가요? 피망은 익히지 않은 피자에 들어간 피망 맛입니다. 피자로 이행시 해주시죠. 피자는 맛있어. 맛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노란 피망보단 빨간 피망을 더 좋아한다. 오이는 그냥 내 성의를 봐서 먹어주는 느낌이다. 블릿 블릿. 와, 오이다. 블릿. 와, 맛있어. 냠냠. 블릿. 냠냠. 아, 또 오이네. 블릿. 아, 다 먹었다. 포도. 요즘 헐크가 가장 좋아하는 건 포도다. 몇 개를 줘도 지치지 않고 먹는다. 이 맛이야. 헐크가 포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종류별로 났을 때 포도를 제일 먼저 먹는다. 너 같으면 다른 거 먹겠냐? 포도가 없으면 어떤 걸 먼저 먹을까? 피망. 그 다음은 어떤 걸 먹을까? 피망. 그 다음은 어떤 걸 먹을까? 아, 배부르다.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 いたし。